자외선을 이렇게 쬐면 이 피부에 있는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. MS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이 호르몬이 이 멜라노사이트에 신호를 보내요.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멜라닌을 만들어라. 되게 복잡하죠?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. 신호를 보내면 멜라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. 멜라닌이 만들어지면 이 멜라닌이 이 케라티노사이트의 표피세포로 이동을 해서 까마랗게 이제 표피세포가 변하는 거예요.